예, 3, 4년 차 코딩에서 이번엔 B 모듈입니다. Education에서 B1 캠퍼스. 캠퍼스 들어오시면은 요 사이트 링크 드리게 될 거예요.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인데 이게 조금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MOC 형식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건 그냥 여러분들 자주 보던 MOC들일 겁니다. 그런데 과목들은 대략 한 150개, 20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공부할 내용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MOC와는 좀 다를나요?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픈에지 캠퍼스고 지금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2019년도 정도면은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초부터 정상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고 지금 벌써 작업한 지가 벌써 거의 뭐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래 됐죠. 6개월 가지고 아주 오래 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고 기존의 MOC와 좀 다른 점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를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세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전과목입니다. 전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경수와 코딩과 직업능력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능력훈련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래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대학 학원 이렇게 합친 거예요. 이것을 통합 이것을 다 통합을 한 건데 어디다 통합을 했느냐 하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통합을 한 겁니다. 각종 학원이죠. 뭐 요리학원,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등등을 다 합친 형태로 오픈에지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저렴할 거라는 거죠. 저렴. 우리 한국의 사교육비가 비싸잖아요. 그 사교육, 공교육을 다 합쳐서 저렴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잠깐만요.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요. 두 번째는 굉장히 수준 높을 겁니다. 수준 높은 강의인데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의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답을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팀 주피터가 답을 하게 될게. 팀 주피터가 학습자와 노벨 수상자들 간의 중간 역할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이 노벨 수상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중간자로서 역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강의가 대략 10% 정도가 될 거고 그 외에 영어 강의가 90%까지는 안 되겠구나. 80% 그리고 기타 언어도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은 한국어와 영어 강의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도 MIT의 오픈 코스웨어와 통합 커리큘럼. 그러면 그냥 MIT 오픈 코스웨어를 들으면 되지. 왜 팀 주피터가 만든 여기 오픈에지 캠퍼스에 들어와서 여기에도 MIT 수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MIT 수업을 오픈 코스웨어를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도 여기 보면은 MIT 오픈 코스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요. 대학 1년차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대학 1년차도 있고 대학 2년차도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오픈 코스웨어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아름다운 강의들이 쭉 올라와 있죠. 이거 그냥 바로 들으면 되지 왜 오픈엔시 캠퍼스를 거치느냐는 건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니까 요거는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체계적 정리가 분류가 안 돼 있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에서 캠퍼스가 체계적 분류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이 강의들이 오픈에스니 요 강의들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데 전후 관계 그러니까 강자들 간의 전후 관계가 뚜렷하지가 않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캠퍼스가 전후 관계를 정리. 어떤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 강의를 뭘 들을 것인지. 또 학습 순서 그걸 정리를 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기초 지식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지식 강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기초 지식이 없이 소화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캠퍼스가 기초 지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홈에 보면은 MIT 코스웨어가 대학원 1년차, 2년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학 1년차, 2년차죠, 그죠? 근데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중등 1, 2, 3, 4, 초등 1, 2, 3, 4, 유치원부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여기 있는 MIT의 오픈코스웨어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MIT 오픈코스웨어 거기에는 MIT 강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버클리나 스탠퍼드나 뭐 예일이나 존스홉킨스 뭐 별의별 대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대학들의 명문 대학들이 자기들이 가장 자랑하는 강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배경 지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의 목표입니다.